예. 이 해프닝으로 일단락된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입니다. 오늘 국회 정보위 전체 회의가 있었는데요. 새롭게 알려진 내용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 김정은 위원장 손목에 이 검은 자국, 이 흔적의 정체는 뭐냐는 겁니다. 점이 있다, 뭐 이게 뭐 그 주사바늘 아니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아마 스텐스 수술을 하려면 그 위치가 아닌 거로 제가 들었거든요. 아무데나 바늘을 찌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수술 자체를 받은 적이 없다. 예. 예. 수술 뭐 포함해서 시술 뭐 심장 관련된 북한의 지도자들이 치료를 받으면 최소 4, 5주 정도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고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김정은 실장님, 네. 국정원 말은 네. 뭐 간사가 대신 읽은 거지만 네. 수술도 시술도 없다. 그러면 도대체 이 오른쪽 이건 뭐냐? 이거 네. 계속 미스터리는 남는 겁니까? 저 수술 저 자국이 손목으로 조금 더 올라갔으면은 그건 뭐 거의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렇다 해서 약간 내려왔다고 해서 스텐스 시술을 못할 건 아니라고 의사들이 얘기하고 있고 예. 그래서 80% 확률로 김정은 위원장이 수술을 받았다 이렇게 의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걸 현재 그 국정원에서 부인하면은 그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왜 생겼냐? 왜 피딱지가 생겨 설명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시술도 안 받았을 뿐더러 심장이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예. 세상에 저렇게 얼굴이 새카매지고 입술도 까매졌습니다. 입술도 감았습니다. 이건 심장이 나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고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 심장이 건강하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조금 다소 정리를 하자면 국정원이 이렇게 확신하는 거에도 약간의 미심쩍음이 있단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좀 많이 미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제가 어저께인가 얘기를 했는데 건강이 위급했던 거는 4월 12일 날 몇 시간밖에 없었고 나머지 기간은 상당히 그래도 그 건강 상태를 유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물론 건강하다 할 수 있습니다만 뭔가 시술이 있었다. 4월 12일 한 번 정도 그다음에 4월 23일 정도 한 번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그냥 시술이 없었다 이렇게 우기려고 그러면 이 손목에 있는 그 흉터 자국이 뭔가 설명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럼 어쩌다가 이렇게 위중설, 사망설까지 휩싸이게 됐을까요? 예, 국회 정보의 간사의 목소리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은의 공개 활동 횟수가 5월 6일 현재 총 17차례로 예년 동기 평균 50회 대비해서 약 66%가 감소한 역대 최소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부 전열 재정비에 집중한 데다 코로나19 상황이 겹치면서 공개 활동을 대폭 축소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정보위를 통해서 국정원의 입장을 좀 정리하면 이도원 의원님 네. 그러니까 3분의 2 수준으로 공개 활동이 확 준 게 코로나 때문이다라는 게 잠정 결론입니까? 우선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최근에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은 미국의 제재 때문에 그 북한의 해외 그 노동자들이 귀국을 해야 되는데 시베리아 벌목장에서 일하던 그 북한 노동자들이 올해 초부터 굉장히 귀국을 많이 했는데 순춘을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왔는데 아마도 코로나가 거기에서 감염이 많이 됐다는 그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순춘 지역도 코로나 환자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방역 위험이 굉장히 커졌을 가능성이 우선은 높고 두 번째는 아마 경제 관련된 그 시차를 많이 현지 지도를 많이 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현장마다 김정은이 계속 그 참관을 해서 안보 관련한 그 저 일정을 줄이지 않았는데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경제 그 현장 지도해도 성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정을 많이 줄인 거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국회 정보위에서 좀 다소 새롭게 알려진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평양 사재기 건인데요.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조미료와 설탕 등 수입품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등했으며 수입 식료품 가격 일시 급등 등에 따른 물가 불안 심리로 평양 주민들이 생필품 사재기에 나서면서 백화점과 상점에 인파가 몰리고 줄서기 현상까지 발생했으며 요새 상품이 비싸졌습니다. 비싸요. 그래서 이렇게 농담 가스농담 제품이 어디서 조금 두고졌던 상점엔 물건을 먹으랍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순환이 빨라서 잘 나가는 상품도 있고 안 나가는 상품도 있는데 힘을 잘 먹어요. 그러니까 김정우 실장님 뭐 국정원에 따르면 뭐 비밀 미사일 지원 기지까지 만들진 몰라도 지금 경제적으로 북한이
더 바닥보다 더 밑으로 내려갔다라는 얘기입니까? 네, 현재 본래 유엔 지대 때문에 힘든 데다가 금년 1월 말에 국경을 봉쇄를 했죠.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생필품을 수입을 못해서 현재 물가가 폭등하고 환율이 오르가는 상황이 이제 벌어졌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현재 코로나19 관련해서 4월 10일 현재 격리자가 4만 8,528명이고 격리자가 그다음에 사망자가 267명이라고 그 산케신문이 보도했었습니다. 그러면 사망자가 인구 비례에 비해서 우리보다 훨씬 많은 거죠. 그러니까 북한도 코로나부터 자유롭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정원까지 오늘 국회 정보위를 통해서 이런 입장을 재차 밝혔기 때문에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은 가늠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들이 있습니다. 1급 정보들을 취급하게 될 텐데 상임위에서 이런 일들이 또다시 반복된다면 국격에 관한 문제죠. 본인들이 잘 판단해야 될 영역이라고 봅니다.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탈북자 출신 당선인들에게만 엄격하자는 것입니까? 집권 여당이 집단적으로 배척하고 배제하는 태도는 아예 도를 넘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 그러니까 태영호, 지성호 당선인을 향해서 여당의 공세가 계속 이어져서 1급 정보 다루는 국회에 정보의 국방이 절대 안 된다. 그런데 또 이거에 대해서 또 야당이 맞불을 놓고 있고요. 그러니까 발언의 실수 때문에 그 정보위나 국방이 안 된다. 이거는 뭐 법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약간은 뭐 의도가 있는 주장인 것 같고 그거와는 별개로 정보위원회는 그 겸임 그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중진들이 가죠. 오늘 정보위 열렸습니다만 그 저 정보위원들 몇몇 보면은 김민기, 김병기, 이인영, 전해철, 진선미, 홍영표, 신상진, 심재철, 정양석, 홍영철은 원우철 어떤 분들이죠? 중진들입니다. 주로 그 정보위는 중진들이 가는 데이기 때문에 아마 중진들 위주로 구성이 될 것 같고 예. 이 두 분은 아무래도 그 저기 탈북민 출신으로 가장 그 저 국회에서 기여한다면 역시 북한 관련된 거 그다음에 그 통일 분야 이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방위보다는 오히려 그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더 맞을 것 같고 또 실제로 그 미래통합당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태영호 그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기재위를 희망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구인 그 강남갑에서 부동산 관련된 그 세금 관련된 업무를 하고 싶다고 본인이 그렇게 희망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가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당신들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방식은 뭐 올바르지는 않다고 봐야죠. 자, 집회 총격 사건부터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인사설 국회 정보위 전체 회의 얘기까지 외교안보 소식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